박사님,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이팩은 우유팩과 멸균팩으로 선별해서 각각 재활용하는 제지회사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팩의 분리배출과 우유팩과 멸균팩으로 선별하는 선별공정, 다음에 재활용공정, 이런 단계들이 모두 다 구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우유팩이나 멸균팩을 종량제 봉투에 넣는 비율이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다 분리배출해야 될 품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대부분 폐지에 섞어서 버리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종이팩이 폐지에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리배출장에 종이팩 수거함이 따로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아파트의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업체에서 종이팩을 가져가서 우유팩과 멸균팩으로 선별을 하거나, 아니면 우유팩과 멸균팩을 전문적으로 선별하는 업체로 넘겨서 선별한 다음에 제지회사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주택가 지역의 경우에는 캠페터 유리병 등의 재활용품과 함께 종이팩을 분리배출하면 지자체 선별장에서 종이팩을 선별을 해서 재활용업체로 넘겨주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센터로 가져와야만 종이팩이 재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재활용률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캔이나 페트나 유리병처럼 우리가 분리배출만 해주면 그 이후의 단계에서 수거 선별해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보편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만 종이팩 재활용률이 정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주하시는 아파트에 종이팩 수거함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나 주택가 지역에서 분리배출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에코야 을스라고 하는 좀 새로운 서비스도 나왔습니다.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서 종이팩을 편리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에코야 을스 같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